2022년 6월부터 1년 이상 이어진 수도권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 및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3년 3분기 은평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대폭 늘며 활발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은평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96건으로 지난해 354건 대비 2.5배가 늘었고, 이는 서울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거래량 상승폭입니다. 은평구는 혁신파크 대규모 일자리 공급 및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 초기 창업자를 모집하는 지역기업 모집 등 배드타운 이미지를 벗어나 자체 일자리 창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은평구 대장아파트인 DMC센트럴자이 30평형의 실거래가는 12억 8천만 원으로 국내 최대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직접단지인 상암 DMC생활권과 마포생활권 아파트들이 대장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은평구의 인구는 46만 4천 명으로 서울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인구로 2023년 상반기 총 680건의 역전세가 발생했지만 2026년 상반기까지 3,913세대의 대규모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이 있으며 2분기 40건의 신고가 발생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연신내와 불광역 등 역세권위주의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자체 일자리 공급은 서울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지만 6호선과 3호선을 통해 마포서대문, 종로 등 서울 도심 일자리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여의도 공원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신사글림공원이 단지와 인접하고 봉산공원, 백년산, 불광천도 가까워 가벼운 산책 등을 할 수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서울시 은평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이마트 은평수색점, NC백화점 불광점 등 인프라도 우수한 편입니다. 오늘은 배드타운 인식이 강했던 은평구의 개발 호재를 통한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 불광역 인근의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복합문화 쇼핑몰과 60층 높이 랜드마크 건물 등을 품은 산업주거 문화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11만 제곱미터 부지에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형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더욱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되며 2027년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은평캠퍼스를 비롯한 서부권 융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일자리 창출인데 인근의 DMC, 마곡과 연계의 미디어,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서울파이낸스센터와 맞먹는 규모의 업무 특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개발 계획 발표로 인근 서부권은 신경제생활문화 중심지로 떠오르며 부지 중앙에는 대규모 녹지를 품은 중앙광장과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 가로변에는 여의도 더현대 서울보다 큰 대규모 복합문화 쇼핑몰이 생기게 됩니다. 은평구 교통호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부분 개통이 2024년 완공을 앞두고 GTX 최대 수혜지인 연신내역 인근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은평구의 연신내역 일대에는 국내 최초 GTX 노선인 A노선이 2024년 부분 개통할 예정이며 강남까지 10분대로 진입할 수 있어 은평구가 가장 취약했던 강남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GTX뿐만 아니라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GTX와 함께 은평구 최대 교통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은평구 세전역부터 마포와 여의도를 지나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서부선 경전철 노선은 2023년 착공, 2028년 개통 계획입니다. 연신내 불광역세권 개발. GTX 개발 호재로 주목받는 연신내역세권은 업무 상업 문화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대규모 사업인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가 추진됩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은 3호선 역중 일평균 승하 차량 3위, 강북권 내에서는 1위를 차지할 만큼 서울 서부권 대표 교통 요충지이지만 기존의 주택 노후도가 높은 이미지 때문에 주거 선호도가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GTX 최대 수혜지인 연신내역을 GTX와 연계해 업무 상업 문화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연신내역세권 일대를 포함한 불광역 일대 면적 약 16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가 대규모로 추진됩니다. 은평역세권 개발은 은평구 전통시장 정비와 활성화, 역세권 고밀 개발, 상가 가로 정비, 청년 창업 육성 등 상가 정비 및 상업 기능 활성화를 통해 중심 기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수색증산 역세권 개발.
은평구의 대규모 개발과 교통 호재는 대부분 연신내 인근에 집중되어 있지만 대장지구인 경의중앙선 수색역부터 DMC역 구간을 복합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은평구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총 20곳 이상이며 일반 분양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3곳, 착공 진행 중 5곳, 준공인가 5곳으로 많은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정비사업이 총 9천여 세대의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수색증산 뉴타운입니다. 2019년 서울시는 수색역 인근 지역 서측 은평공영차구지 일대 16만 5천 제곱미터 규모를 주거산업 일자리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개발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수색 8구역과 맞닿아 있는 수색 변전소 또한 수색 존치관리구역으로 통합 개발될 예정으로 지상부 사옥 준공은 2025년 목표이며 수색 변전소 부지는 최종 한전 신사옥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상암 수색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 연결도로를 설치하고 세계 철도 노선이 통합된 복합 환승 거점을 조성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거점이자 서북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DMC 업무지구와 마포생활권인 만큼 2023년 기준 신축 30평형 실거래가는 12억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증산역세권인 증산호 구역은 1700세대 규모로 정비되어 DMC 센트럴 짜이와 함께 은평구 대장아파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서울에서 주목받지 못했었던 은평구의 개발 호재와 입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GTX와 대규모 정비사업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은평구의 급지 상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